우리 그게 집에서 똥이 나온다는 게 대단해요. 대부분이 이게 닭들이나 밤에 싸잖아요. 불청객을 잡기 위해 열흘 동안 잠복을 한 적도 있다는 부부는 결국 나도 이거 참다 7월 30일 날 이거 달한 거예요. 어느 가정집에 CCTV를 4개 달았는지 이거 어떻겠어요. 은행 대출까지 받아 CCTV를 설치했다는데요. 그리고 2주 후 8월 14일 아침에 보니까 똥이 싸져 있으니까 어? 야, 똥 싸져 있으니까 이거 촬영이 됐을 거다. 꼼꼼한데 나오죠, 이게 처음에. 박 씨 부부의 고민거리였던 불청객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. 그런데 나오죠. 얘가 이제 나체로 돌아다니는 거예요. CCTV 화면에 찍힌 불청객의 모습이 충격 그 자체입니다. 안쪽으로 들어온 그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건장한 남자인데요. 민망한 모습으로 그는 두리번거리며 무엇을 찾는 듯이 담 위를 걸어다닙니다. 손에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있는데요. 그러다 조심조심 박씨 부부의 뒷마당 쪽으로 내려갑니다. 이곳이 바로 대변이 발견된 곳인데요. 여기가 이제 사각지대예요. 그 똥, 요 밑에 똥 싸는 거예요. 알몸으로 저렇게 다니는지는 몰랐어요. 그 옷은 입고 와서 이렇게 했겠지 그랬는데 알몸인가? 아, 얘는 정신. 누군가가 와서 네. 이러고 간다는 거 야밤에. 그 기분, 섬짓함. 2분 동안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남자는 다시 담을 넘어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데요. 큰 일을 해결해서인지 골목을 뛰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워 보입니다. CCTV를 보기 전 분노의 마음을 품었던 박 씨 부부는 이제 두려움을 느낀답니다. 아유, 저 집에 혹시 저기 저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렇게 말. 내가 그러면은 원한 관계로 몰고 간다면 내가 왜 이거를 제보를 하냐고. 뭐 때문에?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에게 원한을 살 만큼 잘못한 일도 없는데 CCTV 속 남자는 왜 부부의 집에 찾아와 용변을 보고 가는 것일까요? 그는 옆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서 휴지만을 꺼내 박 씨 부부의 집 쪽으로 다가왔습니다. 옆집 대문으로 들어와 담까지 넘은 것을 보면 남자는 부부의 집 마당에 변을 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 8년째 기이한 행동을 이어가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? 혹시 여기 알몸으로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요? 아니, 난 잘 몰라요. 그죠? 나도 요즘은 어디 또 갔다 왔기 때문에 못 네. 봤는데. 요새 여기 알몸으로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? 빨개 먹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? 빨개 먹고 다녀? 어. 아우, 그런 거 다 진작 봤어야지. 그걸 왜 이제 가르쳐줘? 그러는데요. 어머나, 진짜 좋네. 아니, 얼굴이. 설마 했던 마음이 CCTV 화면을 보는 순간 어머나로 바뀌어 버리는 남자. 그를 찾아야 합니다. 똥 싼 사람 잠못 댕기는 게? 못 잡고. 낮에 누가 와서 싸간? 밤에 싸요. 밤에 생겨? 네. 밤에 댕기다 보니 큰일 나. 꿈에 똥 꿈꾸면 도대체 할 수 있는 거야? 우리는. 똥 꿈꾸려고 그랬나 그럼 혹시? 몰라.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. 도둑놈이 왔다 가면 똥을 싸놓고 가면은 안 잡힌다고 똥 싸놓고 간다고 그러더라고. 여 가난한 동네 뭔 도둑이 들어. 거기는 먹을 건 없어도 소독 맞을 건 있다대 옛날부터. 도둑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온 유명한 속설이 있답니다.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뒤 범죄 현장에서 용변을 보면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인데요. 박 씨 부부의 집에 용변을 본 남자는 도둑인 걸까요? 혹시 뭐가 도난당하거나 주변에서 도난당했다거나 그건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어. 일체 그런 게 없어요. 훔쳐간 건 없어요. 한 번도 똥을 싸놨지.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그의 손엔 화장지 외에 다른 물건은 보이지 않습니다. 남자의 기막힌 행동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약간 정신 이상이잖아 봐.
경상나면 막 꼴고 벗고 담이 올라가 있고 그러고 복구 가서 그렇게 했는지 쓰는 바서는